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뭐 이번에 이 버전 GA35 데스크탑이요. 3080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원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750W에서 850 정도 되는데 3080 한 개만 돌리기엔 좀 아깝거든요. 요새 또 그래픽카드도 사기 힘들고 이제 채굴기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가 이제 붙이실 수 있어가지고 좋으실 수 있겠지만은 가정용만 돌리시는 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픽카드로 웬만하면 이 데스크탑 하나로 끝내야 되니까 예전에 쓰던 그래픽카드 있죠. 이제 2070 이런 거. 2070 모델입니다. 좋다 거. 2070 모델인데 3080하고 2070 같이 돌려서 750W에서 850W에 전원을 써먹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수스 거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라이저 케이블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걸 떼내고 이제 더블로 붙여갖고 해볼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데스크탑을 만지실 때는 모든 코드를 뽑고 만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원 코드는 꼭 뽑으셔야 돼요. 전기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린데 사람이 안 다치더라도 그래픽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원은 항상 꼭 끄고 하십시오. 준비물은 2070 그래픽카드 이제 아니 꼭 2070 아니어도 돼요. 남는 그래픽카드하고 예, 전자들을 요거 말씀드리죠. 전동 드라이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전기 안 통하는 니트릴 장갑 정도는 껴주세요. 요런 거는 기본입니다. 나사 푸는 부분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하고 아래쪽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여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을 보시면 이쪽에 원래 나사가 있었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이쪽 부분을 풀어가지고 쫙 이쪽 풀어서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올리고 조심하세요. 들어올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 건드리면 작동이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원 케이블을 또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나사가 해방이 되죠. 다시 올리고 안착을 해줍니다. 우씨,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착을 해주세요. 그리고 빼신 김에 이왕이면은 솔 같은 칫솔이나 이런 간단한 솔 같은 걸로 먼지를 좀 털어주면서 간단한 청소 정도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붙여 놓습니다. 요 밑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거치를 시키려고 밑에 옷걸이를 깔았어요. 옷걸이에다 거치를 하고 라이저 카드로 위에 붙였습니다. 위에 붙이고 위에 두 개 이렇게 붙여야 되고요. 이러면 이게 세팅이 끝났고 요것만 붙이면 됩니다. 이제 2070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전원부가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링크업 라이저 케이블 PCL 4.0입니다. 보시면은 맨 밑에가 이렇게 그래픽카드 지지대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이 부분이 아래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꽂는 부분이죠. 메인보드에 꽂는 부분이 이겁니다. 꺾이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바로 꽂으시면 돼요. 어디에? 이런 데다가. 자 그럼 우유곡절 끝에 두 개를 달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죠. 문제는 이렇게 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가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팅이 완료됐죠. 그러면 이제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인식이 됐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원래 세팅을 잡아주고요. 3080 세팅은 1200 정도 잡아줍니다. 1200 정도 잡아주고 75도 빨라요. 한 펜 속도는 70 정도 잡아주시고요. 아 파워리미터 이거 100 정도 잡으셔야 돼요. 이 정도로 해주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걸 누르시면은 2070이 떴죠. 3080은 이렇게 해주시고 2070 세팅 다시 들어갑니다. 2070 세팅은 잠깐만요. 자 코어클락은 2070입니다. 2070은 코어클락이 마이너스 100이고 메모리 클락이 1200, 파워 리미트는 71 최저로 깔아주시고요. 펜 스피드는 70으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3080은 커브드로 맞추셔주고요. 마찬가지로 코어 클럭도 마이너스 100 하셔도 되고, 예, 메모리 클럭은 플러스 1200, 파워 리미트는 100%, 그 다음에 팬 스피드는 70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커브는 고정 전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파워 리미트를 서서히 조여주셔야 됩니다. 계속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3080은 41도, 2070은 58도, 228도 와트 잡아먹고요. 3080이, 2070이 127와트, 총 355와트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144,215 메가헤르츠 뜨고, 얼마 안 돌렸는데 24개씩 켜네요. 3080이 17개 켤 때, 2070이 7개 켭니다. 그 두 개 합치면은 이제 144,000 나오니까요.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이제 외관이 좀 문제인데, 여기 옷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로 박아놨거든요. 원래는 긴 거 있죠. 긴 거, 긴 쇠자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관이 이렇게, 이렇게 변합니다. 일단 밖으로 뺄 수밖에 없어요. 라이저 케이블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뺐거든요. 외관상 그렇게 보기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이제 해시가 잘 나오니까요. 그걸로 만족해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노트북 리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해시부터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더블로 올리는 해시였습니다.